정부, 문재인 친북 수사파 정권에 의해 추방당하고 국송된 사실 알고 계십니까?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헌법상, 대한민국 헌법 재판소 영토권과 판례에 의하여 대한민국 영토에 들어와서 기준 의상 안 밝혀도 대한민국 영토에 들어온 이상 북한 주민 우리 국민입니다. 그 국민이 북한 어민 두 명이 대한민국에 머무른다는 기준 의상을 명백히 밝힌 것을 통일부 장관이었다는 국회에서 그들을 구속으로 가길 원했다라고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통일부 장관이 즉각 사퇴해야 하는 물론이고 이 사실을 용인하고 임시에서 보고를 받았을 문재인은 대한민국 헌법을 어긴 헌법자입니다. 이런 일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1년 만에 박근혜 정부에서 2016년 3월 1일 통과된 국회에서 통과된 북한인권법 문재인 친북 주석파 정권은 정부 들어서자마자 무력화시켰습니다. 시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2,500만 북한 주민에게 여러분 대한민국에는 북한인권법을 통해 당신들의 인권을 우리는 보호하길 원합니다라는 그 강력한 메시지에 북한인권법을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러더니 지난 2월에는 탈북민 모자, 한성호 모자, 한성호 김종기 어머니와 아들이 이 땅 풍요의 대한민국에서 불러주는 일을 발생했습니다. 그러더니 급기야 자유의 꿈,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한민국으로 오겠다는 그런 북한 주민 우리 국민 두 명을 안대를 절고 보수줄로 결박하여 판문점에서 북한 군인에게 넘겨주는 추방을 행하고 맙니다. 이것은 나라도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이 정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반인권 반인면 반인도 행위가 벌어진 문재인 가짜 대통령 권력 찬탈자 밑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 우리는 침묵해야 합니까? 북한 주민이 북한으로 돌아간 게 뭐가 되겠냐고 아무 일도 아닌 듯이 그렇게 그냥 지나가야 합니까? 문재인 정권은 살인을 해라는 것입니다. 그 두 명은 이미 세상 목숨이 아닌 걸로 생각합니다. 저는 북한인권 변호사라고 불리는 우리 원장 수석 대변인입니다. 북한인권은 여러분 이 말 한마디 하고 마치겠습니다. 북한인권은 BTRK 북한 인민민주주의공화국의 북한 땅에 거대 감옥의 노예처럼 갇혀있는 2,500만 북한 주민의 인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북한 주민 두 명 북한으로 추방 국정시켜버린 이 사건에 살 수 있듯이 대한민국 영토로 들어온 북한 주민은 우리 국민입니다. 북한 인권은 북한 인권이 아니라 우리의 인권 한반도 7,500만 우리 민족 한민족의 인권입니다. 보호하고 마치겠습니다. 북한 주민 추방하여 살인하는 문재인 살인정권